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불행한지 행복한지 이거 몰라요.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, 내가 진짜 행복하구나 이거를 모릅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. 그 상태에서 만족을 못 해요. 저도 그랬고.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다른 사람들 삶을 사는 거 보면 나보다 잘 사는 거 같고 뭐 좋아하는 거 같고. 그러니까 내 삶이 항상 낮아 보이고, 정말, 정말이지. 이거는 인간은 욕심은 끝도 없고, 만족을 모르고,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줄을 모르고,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내려가잖아요.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이요. 뭐, 극단적이긴 하지만, 내려가 봐야, 아, 그것도 좋다. 내려가 보지 않으면, 정말 그게 몰라요. 근데 내가 모를 때는 다른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. 감사가 정말 중요하다고. 암만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. 왜냐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.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이제 바닥을 쳐봐야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정말 그래요. 또내 삶이 정말 불행해야지만 그 불행했던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알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 그 진짜 행복했을 때 진짜 이 행복을 절실히 내가 음미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는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주어진 환경이 불행하다, 행복하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불평? 불만?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아닌 사람도 보면 아니야 나는 행복해 난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말로는 뭐 괜찮다고 하죠? 안 그래요. 이 마음속에는 보면 이 말로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인 속마음은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다 있습니다. 이거를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.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장애가 있는 집이잖아요. 오빠 한 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장애가 있는 오빠들이고 언니고 저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러면서도 어떻게 오지가 다알 길은 없잖아요. 내가 세상에 왜 이렇게 태어났지? 왜 우리 집은 장애인들만 이렇게 뭉쳐있지? 이런 생각을 하다가, 그래도 또 살아야 되니까. 처음에는 그냥 생존이에요, 생존. 생존에 의해서 이렇게 살다가, 갑자기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, 정말, 두려움이더라고요. 이거는 엄청난 두려움이 닥치면서, 내가 뭘 잘못한 거지? 나 진짜 이대로 죽으라는 건가? 나는 죽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건가? 아, 진짜 죽어야 되는 건가?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.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.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그때의 감정이 올라오는데, 이거는 표현을 못하는 두려움이에요.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?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, 두려움을 지금 맛보라고 이러는 건가? 근데 별별 생각이 다 했어. 하여튼 두려움이 엄청나게 컸습니다. 그래서 그냥 죽어야겠다. 이런 생각만 했죠. 나 죽으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. 그때는 그랬습니다. 제가 이 부분은요, 정말 좀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인데 부모님들이 보면 되게 힘들었을 때 보면 자기의 자식 있잖아요. 애기. 뭐, 막 자라나는 그 애기들. 그래서 나는 원동력이 우리 애들이었다. 우리 막 이제 막 자라나는 애들이었다.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큰 상태에서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, 저는 힘이 뭐였냐면, 제 안에 나예요. 나 때문에 저는 일어났어요. 왜냐면, 제가 나를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했잖아요. 나를 바꿔야지만 정말 바꾸고 싶었어요. 나를 바꿔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,
그리고 이 찬양 살아가는데 좀 의미를 두자.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게, 왜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꾸려도록 했기 때문에, 그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확언도 하고, 나를 거울에 보면서, 너할수 있어. 너 진짜 할수 있어. 내가 힘을 줄게. 그러면서 그 나중에 이게 잘 됐을 때, 또는 성장했을 때, 그랬을 때, 그 기뻐하는 모습, 성장한 모습. 자, 봐, 우리가 해냈잖아.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는 애였어. 이거를 나한테 보여주고 싶었어.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도 아니고 나예요. 내 안에 있는 그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, 내 안에 있는 나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. 우리는 할수 있다는 걸.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사람마다 삶의 목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내면에 신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은 내 안에 신성, 이 신성은 신의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신의 성품은 이제 온전한 사랑,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, 그러면은 이 신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, 우리는 신을 닮은 인간인 뭐 육체를 이렇게 타고났다. 근데 그 신의 성품을 닮으면 내가 존재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좋다. 이 존재 가치를 그러니까 막 한계에 두지 말고 우리는 무한하다. 뭐든지 할수 있고 할수 있는데 이할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 그 마음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 밑바탕이 된 마음에서 신의 성품을 깨달았고, 그 깨달은 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가치를 알려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. 저는 삶의 목적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 행복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면,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면 뭐이 지구가 저는 좀 행복하지 않을까. 어떤 내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은,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거를 깨워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. 저는 삶의 목적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, 정말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자.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. 정말 하고는 싶어도, 왜냐면 못 나가죠. 행동을 안 하게 되고, 아니면 생존에 뭐 이상이 있을까봐 두려워서.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,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거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저는 삶의 목적이 저의 가치를 알리고 행복하게 다른 사람도 그런 행복을 같이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